선배는 외계인을 믿으세요? 외계인? 그건 잘 모르겠고 우주에 관해서 이거 하나 믿어.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이제 저 먼 우주로 날아가 오랜 꿈을 이룰 거라는 거. 본부장님, 누리호 발사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요즘 출근하시면서 그리고 잠드시면서 하시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누리호에 대해서 특별한 꿈 같은 거 꾸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시간이 나면은 이제 혹시 뭐 빠뜨린 게 없나 하는 생각은 늘 이렇게 하게 되고요. 아, 누리호에서 네, 혹시 빠진 지난번에 게 없나?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뭔가 빠진 게 없는지는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은 잘 못 자는 편이라. 꿈을 이렇게 꾼 기억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조금 잠들다가 깨고 뭐 이랬던 것 같고요. 깊이 네. 잠을 못 주무시는군요. 네. 아, 정말 잠을 설치시면서까지 네, 누리호 발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누리호에 거는 기대가 큰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엔진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순수 국내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로 부품 하나하나까지 다 우리나라, 정말 외국 거는 아예 안 들어온 그런 건가요? 그 누리호가 뭐 100% 다 국산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맞지는 않고요. 네. 거의 대부분이 다 국산화가 돼 있고, 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야만 되는 것, 그 부품, 조그마한 부품이나 뭐 재료나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국산화가 다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보완하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 손으로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공유하지 않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은 다 우리나라 기술로 다 이루어진 거라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사일 통제 지침상 네. 우리나라로 수입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런 네. 것들은 국산화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 국산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누리호를 진짜 다른 나라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기술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이 로켓 기술 개발이 진짜 정말로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좀 어려운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겠는데요. 이게 뭐 만만한 기술이면은 벌써 뭐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뭐 너도나도 다 이렇게 네. 만들어가지고 쏘고 있을 거고요. 그게 네. 아닌 걸 보면 이제 얼마나 쉽지 않은지는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게 반대로 또 이제 그 우리가 평화적인 그 인공위성 발사나 이런 것도 쓰이지만은 유사한 기술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이런데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또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특히 기존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다른 나라로 이런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가급적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술을 확보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이제 로켓이나 뭐 탄도미사일 이런 거랑도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리호 같은 발사체하고 정말 뭐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미사일하고 차이는 뭔가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이제 제일 상부에 싣는 게 이제 그 위성, 우주 궤도에 들어갈 위성이냐 또는 이제 다시 지구로 들어가서 이제 폭발을 하는 뭐 그런 무기냐에 따라서 이제 미사일과 발사체가 이제 틀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쓰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네. 어떤 뭐 발사 준비 시간을 짧게 한다거나 뭐 그런 면에서는 또 특별히 다른 추진제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적은 없으니까 그 액체 산소라든지 이렇게 좀 네. 발사할 때 좀 그 주입하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이 약간씩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거리를 비행해서 네. 굉장히 그 큰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비행하는 그런 부분은 똑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정말 누리호를 성공하면 세계에서 몇 위 수준의 우주과학 기술을 갖추게 되는 건가요? 지금 누리호의 성능이나 그 탑재할 수 있는 위성의 규모 이런 것들로 네. 보면은
뭐 대부분 뭐한 7위권 정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뭐 네. 그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오히려. 다만 이제 네.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누리호가 현재 뭐 이만큼의 네. 어떤 그 성능을 갖고 있다 하면 이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성능을 더 키워 나가야 될 거고,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만큼 기술을 확보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거는 훨씬 더 빠르게 갈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세계 지금 몇이다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그런 걸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더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뭐 저희가 뭐 세계 순위에 들려 그걸 목표로 뭐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 누리호를 이제 제작해서 이제 발사대에 세우고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기까지 기술적으로 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산화제나 네. 연료가 실리는 탱크고, 그런 탱크를 만드는 기술이 사실은 국내에도 없었고 수입도 안 되고, 네, 네네. 그런 것 기술들을 확보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었고, 이게 안 해본 걸 해보다 보니까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런 이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시행착오도 해야 되고 시간도 더 걸리고 이제 사람도 더 필요하고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또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렇게 연구개발 과제에 따른 이런 제약들이 또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여튼 극복하는 게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좀 전에 탱크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여쭤보는데, 그 아무래도 작년 1차 시험 발사 때그 통한에 46초라고 하시는, 네, 그때 이제 실패 원인으로 3단 산화제 탱크 요게 이제 실패 원인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그 혹시 작년 10월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뭐 누리호에 대해서 좀더 추가나 뭐 보완 작업을 더 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3단 부분의 문제가 이제 있었고,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그 발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였고요. 10월 달에 저희가 발사를 하고 한두 달에 걸쳐서 원인 파악하는 작업을 우선 진행을 했었었고요. 이게 이제 원인 파악도 쉽지가 않은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하고 나면은 뭔가 하여튼 지상에 이렇게 물건이 남아있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하는데, 우주로 가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상 시험할 때 대비해서 발사할 때는 탑재되는 센서가 좀 작습니다.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양도 작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요즘은 이렇게 뭐 카메라들을 많이 달아서 지상에서 시험할 때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남아있는데, 비행할 때는 우리가 카메라도 많이 달 수도 없고 영상도 많이 안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너무 작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생긴 문제, 원인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조그마한 그 데이터 조각들을 가지고 큰 이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뭐 우주에 어떤 문제가 생, 우주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몇 달씩 걸리는 거는 진짜 뭐 당연한 일이고, 몇 년이 걸려도 이거를 원인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이제 있고요. 저희는 하여튼 두달 정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해서 다행히 원인을 찾았고요. 그 사실 로켓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많고 민감한 부분도 많고 좀 정교한 작업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좀 빨리 추진된 게 아닌가, 오히려 조금 한국 사람 특유의 빨리빨리, 좀 빨리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연구원들은 또 이제 굉장히 자기 자존심을 걸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내가 맡은 부분품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뭐 진짜 밤새서 뭐 분석을 해온 친구들도 있었고, 내 것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남의 게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연계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같이 이제 토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상당히 우리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행동해 주시고 해서 그나마 좀 빨리 풀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질문을 좀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혹시 그 작년 그 어쨌든 결국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이제 실패라고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혹시
연구원분들을 좀 질책을 하신다거나 그런 뭐 분위기가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고요. 예. 그 저희가 뭐 저희 발사 전에 작년에 그 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네. 저희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첫 발사 개발해서 첫 발사에 성공할 확률은 30%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발사에 임했었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결과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 아깝게 이제 한 부분이 조금 안 돼서 최종적으로 궤도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 하여튼 그거는 발사체로서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제 교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뭐 잘했지만 아직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다른 차이점이 지난번에 이제 더미 위성이라고 하는 모형 위성만 실었었는데 이번에는 뭐 연세대, 서울대, 조선대, 카이스트 학생 그 연구진이 개발한 진짜 위성 네 개도 같이 실리잖아요. 그 이 진짜 위성들이 실린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이 위성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성능 검증 위성을 저희가 이제 발사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 성능 검증 위성 안에 이제 큐브셋 4기가 탑재가 되고 성능 검증 위성이 궤도상에 있으면서 큐브 위성들을 하나씩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 이 4개를 우리가 발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능 검증 위성을 저희는 발사하는 게 목적이고 성능 검증 위성이 자기 궤도에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함으로써 누리호가 할 역할을 했다라는 성능을 검증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탑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위성을 성공적으로 이제 궤도에 진입을 시킴으로써 누리호가 그야말로 제대로 이제 성능을 검증을 했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안에 이제 네 개 탑재 위성, 그 큐브 위성이 이제 네 개가 실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큐브 위성들 그동안 만들어 온 역사도 꽤 됐습니다. 대학이나 네. 어떤 기관들. 근데 대부분 이제 발사를 하려면은 또 외국에 들고 나가서 외국 발사체에 네. 실어가지고 이렇게 발사를 해야 되고, 큐브 위성들은 보통 굉장히 크기도 작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낮은 가격에 이제 예. 다른 거 어떤 메인 위성을 발사할 때 옆에 그냥 곁가지로 실어주는 거라 아마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제 발사들을 하게 됐었고 지금은 이제 그것들을 우리나라 네. 땅에서 우리 발사체에 실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굉장히 좋죠. 좋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호가 이전에는 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의 발사체를 빌려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뭐 터스나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시험할 수 있는 설비가 없었어요. 지금은 나로주 센터에 한국형 네. 발사체 사업을 통해서 설비들이 구축이 되어 있지만은 네. 옛날에는 설비가 없었고 시험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해외 시험 시설에 이제 부탁을 해서 시험을 하고 좀 진행을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넘어가니까는 이제 더 이상 당신네 한국 거를 시험해 줄 수 없다라고 나오는 데도 있었고 왜 그렇죠? 자기네 거가 급하니까 니네 거는 못 해준다. 그다음에 돈을 더 달라. 뭐 더 이상 시험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미사일 지침이나 이런 게 위배될 소지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개발 시험을 진행하고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텃세를 부리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됐고요. 그렇겠네요. 정말 서름이 진짜 네. 우리나라 기술이 없었던 서름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이번에 성능 검증 위성하고 이제 그 큐브셋 그 소형 위성들 대학교에서 개발한 네 개를 같이 실는데 지난번에 없었던 이 위성을 실는다는 거는 이번에는 좀 성공할 것이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뭐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을 했으니 지난번보다는 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뭐 이번에 성공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이 발사체라는 게 워낙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그 비행 환경이나 그다음에 동작하는 것들이 흔히들 이제 저희가 이제 극한 환경에서 동작을 한다고 하는데 뭐가 하나 딱 안 맞으면은 까딱 안 맞으면은 그냥 뭐
폭발한다든지 뭐 추락한다든지 이러기가 십상이라 늘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저희는 이제 시험 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시험 중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네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다음번에 또 보완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꾸준히 끊임없이 실험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발사를 하고 그래서 과학자분들은 이제 트라이 앤 에러 시도해보고 또 이제 뭐 어떤 실패나 오류를 겪고 다시 시도하고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번에 성공하면 사실 이제 정말 이제 상상만 해도 좀 벅찬데 이제 박사님뿐만 아니고 국민의 이제 어떤 한국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저희가 8월에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를 이제 발사를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미국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럴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누리호를 성공시킬 만큼 기술력이 있는데 왜 다누리는 다른 나라의 발사체에 실어서 보내는 건가요? 우선은 그 위성이나 뭐 달 탐사선이든 그거를 이제 개발해서 발사하려면 굉장히 먼저 그 발사체하고 계약이 되고 준비를 하고 발사체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다누리 개발이 들어가고 개발하는 과정이 있고 지금 곧 발사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누리호는 개발이 안 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성공한 적도 없잖아요. 개발이 안 된 발사체를 가지고 저런 걸 발사한다는 거는 보통은 하진 않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저 탐사선도 비싸잖아요. 제작하는 비용이 보통 위성이나 이제 그 탐사선도 가격이 싸지 않기 때문에 자기 거를 검증된 발사체를 발사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 누리호는 아직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개발이 된 발사체를 가지고 발사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누리호는 그 1.5톤급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 600에서 800km 정도에 올리는 성능을 갖도록 개발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리호를 가지고 직접 달 탐사선을 달까지 보낼 성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사실 누리호 개발에 2010년부터 무려 1조 9,572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어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싼 예산을 쓰고도 성과가 이것뿐이냐라고 얘기하시는 한편 또 다른 편에서는 이거 다른 국가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2조를 들여갖고 이제 두 개 만들어서 두 번 쏘는데 그럼 한 번 쏘는데 1조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고요. 누리호 예산의 4분의 1은 그 설비들을 갖추는 데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그 발사체나 이런 데서 앞서나가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 보시면은 그 이전에 나사가 그 1940년대, 50년대, 60년대부터 해서 꾸준히 60년 이상을 투자를 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개발된 기술 토대 위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발사체 어떤 개발에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토대를 쌓기 위해서 그 2조가 들어간 거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더 큰 발사체 뭐 더 큰 거를 하기 위한 이제 기초를 다져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2조라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본부장님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셨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제가 이제 15년 8월 1일부로 이제 여기 책임자를 맡게 됐었고요. 그때 15년, 16년이 이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고 그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됐어요. 뭐 엔진 개발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드린 추진제 탱크 만드는 부분도 기술적인 어려움을 이제 맞닥뜨려가지고 이제 어떤 답이 안 보이는 상태. 외부에서는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뭐 정말 뭐 올해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뭐 했냐 안 했냐 뭐 굉장히 이렇게 점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기술이라는 게 이제 뭐 다 개발해놓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술을 개발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는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꼭 우리 손으로 이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 모두가 다들 좀 합심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업무를 진짜 뭐 밤을 새가면서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저런 부분에서 뭐 그 우리가 하는 거를 또 외부에서 또 믿어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참 고마웠던 것 같고 저희 연구원들도 참 정말 열심히 해줬던 것 같고 그런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2차 시험 발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누리호가 성공한다면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두 번째 발사가 이제 마지막 발사가 될 것이고요. 아. 이어서 이제 그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 지금 5월 달부터 이제 착수가 됐습니다. 이 발사체라는 게 한두 번 발사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해서 얘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다 개발이 끝났고 이제 뭐 릴라이어블 하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계속 발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 나가야 되고 문제점이 있는지 또 찾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발사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후속 그 고도화 사업에서 네 차례 더 누리호 발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3차 발사는 내년 초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쭉 해서 총 6차례 누리호 발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에 가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어디 화성을 가거나 하려니까 이제 이렇게 누리호 성능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네. 우리가 달 착륙선도 달에 보내고 뭐 네. 필요하면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내고 할 정도의 발사체를 확보를 하자라는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차세대 발사체라는 거를 네. 지금 현재 구상을 해서 저희가 그 5월 달부터 이제 예타 심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타 심사가 통과되면 우리가 누리호의 한 그 두 배 이상의 성능을 갖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좀 보내주신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키워내야 할 인재 방향과 어떤 식의 교육 전환이 이루어져야지 과학계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보고 느껴보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국가가 그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우리는 이런 큰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어디를 갈 거고 뭘 할 거다라는 이런 비전도 좀 제시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우주 개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경제적, 군사적 이익과 우주 개발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좀 비슷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주 정복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냐 이런 취지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주라는 것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우주에 뭐가 있는지 아직도 뭐 명확하게 네.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인류가 보면은 끊임없이 뭐 어딘가를 개척을 하고 탐험을 하고 뭐 우리 땅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왔는데 뭐 우리 땅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개척을 하겠다는 의지로서 이렇게 우주를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성에 가고 뭐 달에 가고 이러기는 좀 어려운 일일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먼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계속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달성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생각으로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할리우드에서 Don't Look Up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는지 네, 모르는데 맞습니다. 혜성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각국이 정말 힘을 모아서 이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물론 뭐 영화고 가상 아직 닥치지 않은 현실이지만 정말 실제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뭔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저 뭐 다른 나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겠지만은 뭐 이런 위성 같은 게 없으면은 뭐 우리가 어느 나라에 어떤 군대로부터 침략을 받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이게 우주의 어떤 그 우주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스템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더더욱 중요성이 이제 체감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땅 안에도 미국에 있는 뭐 케네디나 플로리다 우주센터 같은 그런 굉장히 이제 되게 넓잖아요, 정말. 그런 우주센터를 지을 만한 뭐 능력이나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주선을 발사하고 하려면은 네. 이제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발사하는 쪽으로는 이제 뭐 그 사람이 살지 않고 뭐 이런 터져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제약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쪽 동쪽으로 발사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데 지금 동쪽에는 일본이 있고
우리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남쪽으로 이제 주로 발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약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무인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떤 무인도를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발사를 하는 거는 뭐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 그 옛날에 이제 나로조 센터 선택할 때 선정을 할 때는 제주도도 그 후보였는데 사실은 제주도가 조금 더 괜찮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이제 좀 그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서 군사기지 아니냐 결국은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의견들을 좀 이렇게 극복하면서 가야 돼서 어떤 그런 발사장을 만드는 게 뭐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론 수렴 같은 문제도 네, 있는 네, 거였군요. 네, 네. 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본부장님께 누리호란? 저에게 누리호란 꼭 이루어내야 될 프로젝트 꼭 성공시키고 싶고요. 꼭 성공한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